색깔이랑 연기랑 이거는 내 병원에 가는데. 스트레스죠. 여기는 탱크도 엄청 많네. 예, 예, 예. 살짝 더운데 여기는? 네, 일자가 한 30도 정도에서 일자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좀 올라가야 발효가 됩니다. 여기는 발효시키는 거구나. 예, 소시키는 거고. 예, 예. 유산균하고 달라요? 유제품 같은 경우는 유산균으로 발효를 하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효모로 발효를 하는데 요거는 온갖 좋은 균들이 짬뽕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설명 좋았는데 짬뽕에서 약간 믹싱으로 좀 바꿀까요? 유제품은 유산균으로 발효한다. 맥주는 효모로 발효한다. 콤부차는 짬뽕으로 발효시킨다. 맞습니다. 정확하지? 예. 아까 녹차 홍차 만들어가지고 배합, 설탕 배합한 거 이제 발효하는 거예요? 그거를 탱크마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균을 섞어서. 제가 그때 부사장님이 발효 시간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 몇 시간? 506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왜 506시간이야? 500시간도 아니고 왜 506시간이에요? 설탕물하고 처음에 같이 집어넣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좀 달달한 느낌이 좀 있어요. 발효가 진행되면서 반복을 계속 합니다. 이게 발효하는 과정에 따라서 반복을 하다가 506시간 정도가 됐었을 때 콤부차라고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이제 맛과 산미, 향 같은 것들이 그때 가장 맛있어요. 누가 506시간 정한 거예요? 네, 대표님. 대표님이 정했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배워 오셔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발효 시간이 506시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우와. 나 이거는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에어리언 같은 데 보면 이런 데 막 뚜껑이 막 배양되는 거 있잖아요. 막간. 지금 발효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놀라시면 안 됩니다. 무서워,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엄청 세다! 오, 이게 발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스쿱이라고 하는 그 균 그 층을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이건 실제로 이제 발효하는 건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 향이 세네. 이쪽이 이건 뭐야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는 훨씬 심하네. 심해. 그럼 이게 이제 균이 발효된다는 거 지금? 녹차 홍차 추출한 물에다가 설탕을 넣고 이 균하고 섞이면 계속 발효를 하는 거예요. 제일 오래된 거 있어요? 제일 오래된 거? 이게 좀 오래된 거고요. 아직까지 여기 녹차 향이 난다. 이거는 한 5일 정도밖에 아직 안 됐구나. 아, 5일밖에 안 됐구나. 얘네들이 저렇게 갔다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요겁니다, 요거. 색깔이랑 연기랑 조금. 이거는 내 병원에서 살 것 같은데. 향도. 오, 맛있다. 맛이 맛있습니다. 이거. 오, 맛있네. 15일 정도 된 거고요. 이 식초야, 식초. 아우. 506시간까지 좀 가면 식초의 산맛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더 큰 원통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뭐, 여기는 뭐 어떤 방이에요? 콤부차에 이제 들어가는 그거의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최종 마무리된 거예요. 냉각을 하는 겁니다. 냉각이 이제 시원하게? 그렇죠. 온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 있으면 발효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맛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 예. 야, 이거 지금 무슨 와인 농장에서 그 뭐 발효해서 먹는 거 같네. 너무 시원한데?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죠. 맛있어! 이제 여기에다가 농축액을 좀 섞고. 오케이, 알았어. 네. 이게 기본 베이스. 맞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메이는 피치망고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걸 섞으면 이제 완전히 되는구나. 이거 맛있어. 탄산도 세지도 않고 맛도 좀 순하고 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 발효했었던 그 보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저희가 판매할 수는 없으니까 깨끗하게 필터링을 한번 해서 이쪽 탱크로 넘기는 겁니다. 발효시켜서 여과기로 여과한 다음에 취향대로 플레이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 공정으로 가는 거죠. 이 다음에 바로 포장이구나. 아메이 거는 뭐가 다른 거 있어요? 사사하고 좀 다르게 기능성이 좀 첨가된 이제 아세로라 체리라든지 또 유산균을 좀 더 집어넣었어요. 추가로? 예, 맞아요. 콤부차 나온 거 처음 들었거든? 예. 근데 신기한 게 콤부차잖아요. 콤부 THA. 예. 원래 차는 T 아닌가? TEA? 콤부차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명사예요. 명사라고? 차가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녹차 홍차 들어간 걸 맞긴 맞는데 그냥 콤부차라는 명사로 되어 있는 거. 영어입니다, 영어. 확실해? 사들 나와요? 콤부차? 콤부차가 뭔지도 몰랐어요. 딱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나 다 알아버렸잖아, 이제. 아, 콤부차. 다 알아요. 오늘 다 알았어. 그래서 이제 콤부차 재료를 맞추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요. 마신 테스트인가요? 저번에 다스팩에서 원물 맞추는 거. 와, 그거 너무 어렵더라. 그냥 콤부차에다가 재료를 섞었는데 나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과일 향에는 강하거든. 버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버섯 뭐 이런 거는 내가 약해. 과일 향은 강해. 맞출 수 있어. 원액에 탄 거예요? 예. 나 그러면 이거 원액이랑 가장 비슷한 거 먼저 먹어볼래?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힌트를 드리면은 한 컵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가 들어가. 같이? 배부르다.
배불러다 배불러. 나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타이거 복숭아. 자몽하고 오렌지 섞인 거. 아 완전 다르네. 타이거하고. 맞네. 자몽이네. 얘기해 준 거 맞네. 자몽이네. 딸기 맞죠 이거. 딸기. 딸기는 1도 안 들어갔어요. 와. 과일도 못 맞추네. 나 진짜 못 맞추겠어. 다시 뺄 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일단은 요거는 유자. 유자. 유자고. 유자 나 아는데. 레몬 들어가고요. 맞네. 유자 맛이다. 맞아요. 유자 맛이야. 이거는 자몽하고 오렌지 들어간 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 좋아해.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는 총 세 가지 들어간대요. 석류하고 애플하고 라임이 들어간 거. 나는 이거 자몽 오렌지. 이거 나중에 우리 아메이는 출시되면 안 될까 이거? 물량 주시면 가능합니다. 아, 배부르네. 아, 네. 배불러. 많이 먹으면 화장실 바로 가셔야 돼. 아, 그러니까. 상규님 막 팔아 숨쉬게 돼. 우와! 우와! 이거 또 엄청 많아, 이거! 이거 다음에 가는 거, 이거? 다음에 겁니다. 다음에 거예요? 와, 엄청 많아. 아메이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한 공간입니다. 아, 이걸 아메이랑 거래하려고 새로 만들었다고? 맞아요. 여기 뭐 어떤 공장? 뭐 기계들이 엄청 많은데? 저 공정을 한번 안쪽을 깨끗한 물로 해서 세척을 한번 하고요. 공정 안에 콤부차를 주입을 하고 넣자마자 바로 나오면서 캐핑을 합니다. 좋은 살균을 해요. 좋은 살균? 예. 발효하는 과정에서 네. 효모라든지 유산균이나 이런 균들이 많이 있는데 네. 특히 효모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다가 방치했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얘가 발효를 할 수가 있어요. 아. 효모 같은 경우는 발효를 할 때 그 기포를 기체를 발생을 시키는 가스를 그럼 이 페트병 안에 가스가 가득 차니까 터지겠네. 빵빵하게 있다가 빡 터져버려요. 발효실에서 끝내야 되는데 얘들이 계속 발효하려고 그러니까 얘를 좋은 살균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기계 작업이라든지 가끔가다 이제 그 예상치 못한 이제 분량들에 대해서 선별하는. 그럼 내가 오늘 일할 거 있어요? 다른 건 다 자동 때문에 크게 할 일은 없는데 선별 공정이 하나 있어요. 선별. 네, 살균기를 통과할 때 라벨이 조금 손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돌려가면서 일일이 하나씩 보셔야 돼요. 야 이거 다시 백 느낌 나네. 또 매의 눈으로 봐야 돼. 매의 눈으로. 눈 빠집니다. 그쵸.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에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균하면서 이 공정이 조금 커집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라벨이 되어 있다가 이 라벨이 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 라벨 찢어지는 거? 네, 찢어진 거를 걸러내는 거. 저 이거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빨리 가세요. 왜 이렇게 나한테 빨리 오는 거 같지? 한 개만이라도 골라냈으면 좋겠다. 잘했다. 아, 하나만 보지 마. 오, 잘했다. 오, 이거. 여기 조금 삐졌죠? 요거. 이거 곤란했어요. 나 진짜 콤부차에 콤자도 모르고 왔거든요. 난 그 콤부차가 명산지도 몰랐고 오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깨끗하고 이게 전자동이 된다라는 거. 아메이 것만 특별히 또 유산균하고 아세랄 체리 성분 넣어가지고 또 조효산균으로 또 없어지시는 분을 추가한다는 거. 이게 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떴다 이렇게 찍으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요. 즐거운 것도 아닌데? 입사하시고 나서 지금 괜찮아요 회사? 이제 6개월 됐고요. 6개월 됐는데 굉장히 오래 있는 것처럼 아주 전문성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력직으로 와서 그랬어요. 경력직? 경력직의 매력이 이런 거거든요. 아, 경력 신입인데 신입 아닌 듯. 사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장님? 사장님 너무 좋으시고요. 눈빛하고 좀 다른데? 왜 햇빛 때문에 그랬어. 사무실도 크게 쓰시고. 이게 이제 사무동 건물 새로 짓고 있는 거고요. 대표님실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대표님 집이? 대표님실. 밑에는 이제 카페테리아 같이 이제 손님들 오시면은 이제 안에서 콤부차 같은 거 시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저는 혹시 이제 나중에 제가 쓸 수도 있으니까. 야, 빅픽자가 있는 분이야. 제가 아까 전에 맛을 보니까 우리 아미가 피치 망고잖아요. 내가 자몽 오렌지 먹어보고 나 깜짝 놀랐잖아. 너무 맛있었어. 이 떳다민키를 보시는 분들도 아마 추가적인 맛 원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자몽 오렌지 강추합니다. 그렇죠. 맛있습니다, 자몽 오렌지. 콤부차라는 새로운 음료의 카테고리를 발견해서 저 너무 기쁘고 많은 분들이 콤부차로 건강한 음료 생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